2017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 아나운서 대상. 이거를 잃어버리시거나 떨어뜨리시면 재발급도 되지 않고요. 선물도 없다고 하니까요.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자칫 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나중에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길 우리 클럽상 수상자는 KBS 배창복 이상혁 아나운서 그리고 SBS 박은경 아나운서입니다. 2012년 현대문학상 시대상으로 등단해 내년 봄 첫 시집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두 사람은 인기 팟캐스트 오디오 진정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의 전문 영역인 낭독을 소재로 청취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SBS 박은경 아나운서는 스포츠 투나잇 동계 하계올림픽 진행 등을 통해 SBS 대표 스포츠 여성 MC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이명우 드라마 TV의 아내, 딸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생활에도 모범을 보인 바 클럽 선배님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아나운서 클럽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자인 MBC 손정은 아나운서는 2006년에 입사해 11년차 아나운서로 뉴스와 시사는 물론 예능과 라디오 DJ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MBC 대표 아나운서입니다. 2017 한국 아나운서 대상 장기범상 MBC 신동진 손정은 아나운서 2017년 12월 15일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장 영용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나운서 대회를 축하합니다. 아, 15일이지만 규제되는 모임들을 상을 준다기 하기에 폼강세를 쓰는데 속으로는 좋으면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살고 있는 분당에 육동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수공원인데 거기에 아침마다 지금 저 세상에 간 우리
마누라하고 아침 산책을 가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웬 영감이 하더니 혹시 황하나 황하나 아니에요 그래요. 이 아나운서도 아니고 황하나 아니냐고 깜짝 놀랐어요. 이 늙은이를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했더니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야구팬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소문을 내가지고 율동공원에서 영감 들먹어가지고 7분 부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아나 한 번 아나운서는 영어로도 아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게 늙어서도 벌써 현역을 물러난 지 얼마 되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한 번 아나운서는 영어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그 대신 현역이든 퇴역이든 이 선망의 천직인 아나운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 철학은, 나의 교훈은, 나의 재산은 친구다. 나의 재산은 친구다고 해서 많은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조직이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위계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나운서 조직을 선망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존경, 후배 사랑, 이런 질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